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액세서리 중에서 플랜저에서 나온 스트링 클리너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요 녀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이것은 기타줄을 닦을 때 사용하는 플랜저에서 나온 스트링 클리너입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벌려줄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천이 안쪽에 달려 있고요. 또 뒤쪽에도 천이 달려 있습니다. 이거의 장점은 이제 이 기타줄 사이에 끼워서 입을 물고 기타줄을 앞뒤로 닦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요 녀석을 사용하기 전에 참고하실 게 있어요. 그건 기타줄을 한 음에서 반음 정도는 풀어두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 이게 장력이 있으면 닦을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괜히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타줄을 좀 풀어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기타줄을 풀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기타줄을 물어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앞뒤로 딱 가면서 이제 기타를 닦아주시면 됩니다. 아까 아랫부분에도 천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요 프렛도 조금 같이 닦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,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. 요 플라스틱이 그렇게 단단한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얘를 물었을 때 이게 기타줄을 닦고 싶은데 여기가 조금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제대로 닦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. 특히 요 지판이 있는 쪽은 그래도 딱 물려서 닦는 느낌이 생기는데, 요 앞쪽을 닦을 때는, 아래를 닦을 때는 위로 살짝 들어줘서 닦아야 될것 같고, 윗면을 닦을 때는 좀 눌러서 닦아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융이 더러워지는데, 이 스트링 클리너의 장점 중에 하나는 융이 하나 더 들어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걸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되고, 얘는 빨아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효과적으로 기타줄을 닦기 위해서는 요 안쪽에 닥터덕이나 아니면 다른 스트링 클리너 용액들 있죠? 그런 걸 뿌려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 네. 스트링 클리너는 기타줄을 닦아서 기타줄을 오래 사용하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이제 기타줄이 정말 더러운 경우가 있어요. 녹이 많이 슬어서 막 닦아도 닦아도 안 닦이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럴 때는 기타줄을 교체하는 걸 권해드립니다. 요 스트링 클리너는 기타줄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. 평소에 원래 기타줄을 자주 교체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그렇게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기타줄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왕 교체한 거 오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권해드리고 싶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스트링 클리너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타를 연습하거나 연주한 후에 바로 닦아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. 괜히 치고 나서 며칠 동안 뒀다가 이미 막 산화되고 줄이 변색되고 했을 때 그때 닦는 건좀 늦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연주 후에 바로 닦아주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스트링 클리너를 알아봤는데요. 이제 기타줄을 오래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상품입니다. 감사합니다.